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 새로운 브랜드 온라인 탐방인데요. 오늘은 좀 깔끔한 브랜드에서 캐주얼한 브랜드까지 가볍게 보기 즐거운 영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새 인스타로 눈팅하는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 브랜드는 움바입니다. 움바 둠바. 너 미쳤어? 약간. 죄송해요. 요즘 좀 새로운 미니멀한 브랜드 찾기가 쉽지 않은데 고급지고 미니멀한 브랜드를 찾았어. 초반엔 우먼스 브랜드인가 했었는데 유니섹슈얼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살짝의 젠더리스한 감각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 주로 무채색을 사용해줘서 잔잔하면서도 우아하게. 자켓류들은 컬러리스도 있고 남성 시작에서 좀 안 나오는 화려한 원단을 사용한 셋업까지. 뭔가 살짝의 섹시함을 풍기는 미니멀함이에요. 여름에도 무채색 코디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깔끔하지 않아? 저 빅백은 탐나요. 좀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 고급스럽고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 움바 한번 팔로우 해주세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홍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 담백한 아이템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스카프나 넥타이 활용도 좋잖아.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주면 살짝 촌스러울 수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부인장님 스타일을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아이템을 자세히 볼수록 브랜드 매력이 좀 더 커지는데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블레이저에 아웃포켓을 옆에다가 뒤에다가 가디건에 저 원석처럼 박힌 디테일 보여요? 이거 너무 예뻐서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야. 이번 시즌 굉장히 열심히 달려주고 계시는데 클래식한 무드를 가져가 주면서 살짝의 에스닉한 바 웨스턴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기대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Stalkers. 다음은 파밀레. 시즌 초기에 보여진 프레피함이 마음에 들어서 팔로우한 브랜드인데요. 그 이후로도 쭉 그런 스타일로 특히나 이번 시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담백한 아이들이지만 스타일링에 신경을 써줘서 그거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체크 셔츠 레이어링, 플로 셔츠 레이어링까지. 개인적으로 찡콩한 제품은 바로 요 두 제품인데 모델 잘 쓰셨네요. 레드 컬러의 해링토 자켓, 과감하지만 센스 있어요. 담백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타일링 참고하시기 좋은 브랜드로 찜콩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아마이 유츠. 작년부터 시작한 신생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피드에 아카이빙 해놓은 듯한 저 피드가 너무 예뻐요. 약간 옛날 잡지 보는 느낌이랄까요? 빈티지한 감성의 아메까지 워크웨어 감성이 폴폴 났는데 자세히 옷들을 보면 기똥찹니다. 워크 재킷 가만히 봐도 예쁜데 빈티지한 원단감 봐봐. 그리고 이렇게 패치워크 과감한 디자인, 이렇게 브랜드가 도전을 해주면 저희 눈이 즐겁잖아요.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지만 좀 원단감에 신경 쓰시는 분들, 유니크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살짝 해외 브랜드 느낌이 나요. 국뽕이 차오릅니다. 신생 브랜드지만 이미 다양한 편집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대기업 브랜드인가? Stalkers. 다음은 베르드 누아. 피드 느낌을 봤을 때 담백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이 들었는데 살짝 트렌디한 요소들이 보입니다. 힙한 미니멀, 풀한 미니멀 감성. 대체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한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시선을 끄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체크 셔츠, 패턴감, 컬러감 뭔가 유니크하잖아. 새로운 브랜드 찾으면서 나만 갖는 그런 아이템 사는 맛이 쏠쏠하죠.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한 그런 나이스한 브랜드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하프시코드. 이번 시즌 정계 시작하시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살짝 캐주얼한 감성을 담은 듯한 심플 이스터 베스트를 좀 잘 지켜주는 느낌. 저는 요 카라 배색이 포인트가 되는 깔끔 담백한 요 자켓 마음에 들었어요. 팬츠도 담백한데 전체적으로 오묘한 그레이 차콜 톤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채색 그레이가 아니라 살짝 감성이 섞인 그레이 톤들. 아직 제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대해볼게요. Stalkers. 다음은 어누즈. 좀 독특한 패턴, 원단감을 사용해주는 제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룩북에서는 아이템 매칭, 스타일링에도 신경을 많이 써준 느낌이라 요거 구경하는 맛도 쏠쏠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뭐 아이템으로 선보일 수도 있지만 스타일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컨텐한 맛이 나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괜찮은 브랜드라서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구보입니다. 처음에 모자가 예뻐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옷도 갬성지더라고. 피드도 굉장히 보기 편안했고요. 캐주얼 브랜드도 뭔가 발랄할 수 있고 차분할 수 있는데 여긴 좀 차분한 느낌의 캐주얼함. 방정 맞지 않되 포인트가 자그마하게 들어간 캐주얼 룩. 좀 담백한 느낌의 캐주얼함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레이세이어입니다.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인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 뭔가 시그니처 디테일인 스티칭 디테일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아이템 괜찮은데? 응원하고 싶은 느낌이 뿜뿜 나는 브랜드고 티셔츠들의 스티칭 디테일 들어간 거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브랜드예요. Stalkers. 마지막은 자고류입니다. 요새 좀 강한 무드, 에스닉함을 뽐내는 브랜드가 좀 없었는데 찾았지롱.
몇 가지 제품은 원앤올리 제품으로 제작을 하시는데 이거 너무 소장교고 뿜뿜하는걸? 딱 한 장씩 생산해서 나만 갖고 있는 거 엄청난 만족감이겠다. 피드에도 정성스럽게 작업하시는 글을 올려주시는데 한땀한땀 만드시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입어보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이 워크자켓. 하라 부분 컷오프 디테일, 뭔가 해체주의적인 느낌. 저 단추 쪽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워크자켓 굉장히 핫한데 근데 이 제품은 판매를 안 하시나? 팬츠류들도 디테일 요소들이 뿜뿜. 진짜 유니크한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에스니카 브랜드 특히나 여름 시즌 빛을 발하는데 언젠간 하나는 꼭 소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깔끔 미니멀한 브랜드에서 캐주얼한 브랜드까지 제가 인스타 눈팅하고 있는 브랜드를 보고 오셨는데요. 지갑 사정 어려워서 쇼핑은 못해도 이제 보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 비록 아직 새싹 같은 채널이지만 이 영상으로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 분들 힘내셔서 예쁜 제품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패션 화이팅!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브랜드나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좋은 건 같이 나눠 먹자. 그럼 안녕! 또 이 중에서 또 뭘 사볼까요? 전 또 분명 사고 있겠죠? 쇼핑을 하고 있겠지?